관리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당뇨로 인해 가지고 신부전증이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투석을 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식이요법이다.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하고 물은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처음엔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물은 한 요걸로 요번은 한 3분의 2 정도 마시고 막 그 맨 목이 한꺼번에는 못 마셔요. 그렇게 먹으면 그게 금방 붓고 살이 되기 때문에 입만 축일 정도로만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마시기 때문에 많이는 안 마시죠. 얼마 전부터는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다.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할 생각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혈당을 관리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전상태가 돼가지고 제 수명까지 다 살 것 같아요. 만성 콩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는 32명을 대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실시해보기로 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장 기능이 정상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뭐 당뇨 걸리면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콩팥에 이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자주 해보라. 혈액 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소변은 한 1년에 두 번 정도 이제 동네 의원에서. 혈액 검사와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알아보기로 했다.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혈장량으로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다. 검사 결과 32명 중 9명은 1기, 21명은 콩팥 기능이 약간 저하된 만성 콩팥병 2기로 나타났다. 참가자 중 2명은 콩팥 기능이 60% 이하인 3기에 해당돼 추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10년 넘게 당뇨를 알아온 두 사람. 최근 혈당이 높은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었다. 콩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콩팥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피질의 그 두께가 좀 작아진다든지 또는 피질과 수질 사이에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분에서도 공통적으로 그 두 가지 소견이 다 보여서 만성 콩팥병을 나타내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본인은 56 정도 나옵니다. 만성 콩팥병 3기에 접어든 두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을 아주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혈압 관리가 되겠습니다. 혈압 관리는 보통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130에 80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혈당뿐 아니라 혈압 관리도 철저히 해야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장도 좀 안 좋고 3단계라니까 좀 좋은 거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죠, 이제. 관리를 잘 해야지. 엄마 먹는 것도 조심하고 혈당 관리도 잘 하고요. 당뇨 환자가 혈당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뇨 환자의 콩팥 합병증에 대해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혈압을 철저히 조절할 경우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37%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뇨병성 신증도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면 망가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당뇨병성 신증이 초기에는 혈당 조절이 중요하지만 후기에는 혈압 조절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또 다른 주범이다. 폐렴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현자 씨는 말기 신부전 환자다. 투석을 받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폐렴에 취약하다. 집에서 열이 많이 나서 선생님 이제 화요일 날 투석으로 왔는데 입원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렴기 약간 보이니까 일단은 입원을 해서 못 쓰고. 10년 넘게 혈액 투석을 받다 보니 팔이 성한 데가 없다.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